정치적 성장을 지름들 이야기. 최고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국민 악역이 된 남자 유영석. 언제나 스윗한 그녀 정지영.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박성우.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보이스 백지영. 무릎을 배우 정혜연. 4차원 내력 유사라. 시크릿 송지은. 묘한 신비감 후지입니다. 박현빈까지 달콤살벌한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하일파벤 탄신자. 정말 화사합니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예예 예, 말씀하세요. 두 분이 네. 베스트 커플상 타고 나서 이 외치는 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예. 단순히 이렇게 화이파맨 강신장 백지영 씨, 정지영 씨. 예. 한국을 대표하는 쌍지영이라고 해야 되죠. 쌍지영.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어감이 좀 양지영이라고 할까? 양지영? 양지영. 뭐. 아, 그것도 있어요. 격지영? 격지영. 격지영. 격지영, 양지영, 뭐 쌍지영. 예. 정지영 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강심자 오늘 처음 나들인데요. 네. SBS 퇴사하고 참 SBS 스튜디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리고 정말 아줌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즐겁고 유쾌한 토크 기대해 주세요. 예. 느낌이 많이 다르, 두 지영인데도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예. 근데요, 저 옛날에요. 네. 그 저기 정정 아나운서님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거는 저희가 예. 진짜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요. 아, 그래요? 어떡해요? 저 진짜 속마음은 어떨지 궁금하다. 예. 그게 궁금한 게 항상 여자들의 저 대화 속은 그쵸? 어떨까? 예. 바로 열고 예. 일단 내가 더 이뻐 바로 닫고 뭐가 있을 텐데. 아 맞아. 그리고 백지영 씨도 소식이 있어요. 어 뭐요? 2년 만에 콘서트 하신다면서요. 어. 7년. 아 7년 만에. 어. 6월 16일 날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고요. 네. 사실 보통 콘서트 준비할 때는 25곡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번에 35곡을 했어요. 명곡이 너무 야. 많으니까. 네, 남자친구랑도 아주 예쁘게 지금 네. 잘 만나고 있는 거죠. 콘서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왜 아시잖아요. 신동엽 씨 스타일. 저 뭐 콘서트가 뭐 관심 없고 그냥 남자친구 얘기만 듣고 싶어요. 그냥 남자예요. 어. 그냥 남자고 서건 씨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지금 술도 되게 거의 안 먹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사니까 요리를 가끔 하기는 했지만 가끔이라도 먹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요리를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안에 감춰져 있었던 여성성 같은 게 좀 많이 끄집어내줘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어우, 시간 막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벌써요. 근데 뭐 그게 뭐 급하게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이 급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정말 참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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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느라고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언뜻 보더라도 뭐 용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신곡 제목이 싫다. 싫다. 싫다가 얼마 전에 저희 강심장에도 나왔잖아요.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 이루마 씨 네. 나오셨어요? 예. 이루마 씨랑 또 함께 작업을 했었어요. 어땠어요? 이루마 씨와 함께 작업하면서. 저기 이 싫다라는 곡을 처음에 받았을 때요. 이루마 씨가 저를 염두에 두고 저한테 꼭 주겠다는 생각으로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흉성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제 흉성이 되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역대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흉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흉성. 그랬잖아요. 뭐 네. 이 두성으로 부르는 거랑 뭐 흉성으로 부르는 거랑 이게 우리가 딱 맞아. 일반 사람이 들을 때도 물론. 뭐가 좀 달라요? 흉성이 이제 가슴으로 이제 좀 울리는 소리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이게 감정이 진짜 깊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냥 모금하는 거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지울 이제 이게 복식이 나오는 아 복식 네. 그러면 두성은 어떻게 하는 이게 못 따라요. 두성은 붐이 한번 보여주세요. 두성으로 보는 거? 진짜 왜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 비성에서 두성으로 쭉 올라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